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우리는 주모 내우듯이 여우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할 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심지어 은사 가운데 방언 은사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을 쫓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바른 능력을 구하지만 정작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축복에 오는 정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5장 16절에는 성경 강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슬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화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속이 타는 듯한 근심, 걱정, 염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왔다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 밀려가는데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짜증을 내거나 근심을 하거나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전제가 무엇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린 때때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귀신 쫓아낸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열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신 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되게 되고 이 열두 지파가 모여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이 유다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육신의 혈통이 되게 됩니다. 구약은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을 제외시키면 성경 역사가 기록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이 이 혈통들이 나오게 되고 모세,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시작되는 항상 기뻐라, 이 기뻐라는 비밀을 찾아가겠습니다. 열두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지파에서 가장 많은 부자가 나왔다고 기록됩니다. 가장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도 저 중동 팔레스타인에 가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진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과 레아라는 여인과 실바라는 여인과 빌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실바와 빌하라는 여인은 바로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의 몸종이었던, 다시 말씀드려서 시녀였던 빌하라는 여인이 야곱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아셀이라는 아들입니다. 아셀이라는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몸종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처와 첩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본처에서 난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처에서 태어난 이삭은 한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첩의 아들은 특히나 종의 신분의 이 여인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은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이 가정에서 복잡한 야곱의 가정 환경은 아셀은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들 곁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처의 자식들은 아버지와 둘러앉아서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런데 첩의 자식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상속권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분 속에서 태어난 이 아셀, 그런데 태어났을 때 이 아셀이란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아셀이 태어났을 때 기쁘도다, 특히나 레아가 너는 나를 기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셀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아셀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이란 이름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아셀이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이름에 주는 의미는 아셀은 구약에 4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축복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이 아셀은 어떤 의미냐면 27번, 27번 여기는 축복이라는 단어로 아셀이라는 의미로 씌워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셀 45번 가운데 축복이라는 뜻으로 씌워진 아셀은 27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란 의미로 씌워진 것은 18번 기쁨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로 씌워져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지금 한글에는 아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쉐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쉐레. 아쉐레. 이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너는 내게 축복을 주는 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 복이란 이 말이 아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멋있는 인사가 어떤 인사냐면 아셀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아셀의 이 말은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이 사실에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강조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같은 믿음 안에 살아도 교회에서도 누가 나를 눈여겨 봐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한 교회 안에서도 나는 별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하나의 불도 끌어내지 못하고 너는 대단한 큰일을 하지 못하지만 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저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회복돼 버립니다. 기쁨을 주는 자예요. 이제 제가 아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소개하면 충격받을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 이런 복 못 받았습니다. 하늘에 불 끌어내린 사람 이 복 못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두 얼굴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걸렸다면 사람이 기도가 막혀버려요. 부정적인 얘기만 쏟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 입에서는 누구를 살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늘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반면에 아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위로해서 저 사람을 실족한 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자꾸만 믿음을 심어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아셀 같은 사람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 그리고 축복을 주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아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것,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만 보게 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그곳에 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황무지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옥한 땅이 있는데 이곳은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최상품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아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이렇습니다. 아셀에서 나는 것은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중동의 고대 왕족들은 이 아셀 사람들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장 선호를 했습니다. 가장 맛이 있고 가장 싱싱한 그리고 최고의 극상품 농산물들이 이 아셀 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귀족들은 비싼 가격에 이 아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왜 축복을 합니까? 환경이 불우하고 열두 아들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리고 첩의 아들로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생활에 눌리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DNA를 받아야 됩니다. 남을 항상 격려해주고 질책하기보다는 한국 사회를 보면 전부 정죄하기 바쁩니다. 지적하기 바쁩니다. 전부 상대방 탓입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전부 내 탓은 없고 전부 상대방 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분열하게 되고 사회가 분열하게 되고 급기야는 국론이
분열되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쇠퇴해갑니다. 오늘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 항상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아셀 같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복을 받으며.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더 복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자손의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형제에 따라서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형제의 기쁨이 되며, 바로 아셀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아셀을 가르쳐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된다. 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요, 성도 간에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쁨이 와요. 그리고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목회 현장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피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그냥 그분을 보면 내가 위로가 되니까. 힘든 목회 생활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자손의 많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되며 너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말씀합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무슨 말입니까? 기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미끄럽죠. 너는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그것이 첫째가 뭡니까? 아셀이 무슨 능력행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환경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네 명의 부인 몸에서 태어난 각자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다 대놓고 얼굴 한번 쳐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셀을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문빗장이 있습니다. 문빗장. 우리는 각자 집에 문빗장이,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빗장을 가리켜서 철과 놋이 될 것이며,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대개가 문빗장을 걸어 잠글 때는 나무로 된 막대기를 걸어 잠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문빗장은 철과 놋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누가 감히 너 집에 침범하거나 누가 두를 사가 없어.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한테 도둑맞을 일이 없고 너를 해칠 자들이 두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이 그런 가정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25절에 하신 말씀이 너의 사는 날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는 사는 날을 따라서의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나는 최고의 박사, 석학, 나는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떠들어 봐야 상황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180도로 확 바꿔질 때가 있어요. 환경이. 그런데 그때그때 부딪히는 문제마다 그때그때 지혜가 오는 것이 달라요.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냐면 너는 사는 날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직면하더라도 너는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너한테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전제가 뭡니까? 내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기분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능력 행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좋아하지 말고 하늘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늘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따르세요. 여수룬이요.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죠. 여수룬.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래 말씀하세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룬이 뭐냐면 의로운 자. 따르세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아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조합니다. 아셀 같은 기쁨을 주는 사람, 축복을 주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남에 복이 있어야 돼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을 완전히 소망 가운데 이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내 남편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내에게 그리고 내 가족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아셀 같은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따라서 도우시려고 도와주신다.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신다. 도우시려고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응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세상의 조건을 따져볼 때 돈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못났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조건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내뱉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딱 한 가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기뻐하면서 너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짜증내고 그리고 조급해하고 불평불만 가지고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지만 그분 마음이 불편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고 싶어야 되는데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다는 말 있죠. 세상 속담도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항상 너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들을,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옮기고 천국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도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33장 27절에 보게 되면 영원하신, 오늘 주목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신다고? 처수가 되세요.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셀 같은 사람에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의 대적을 너 앞에서 쫓아내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 내게 대적 같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원수 같은 것들이. 가난이 원수요. 질병이 원수요. 세상 환경에 바라볼 때만 다 원수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맨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기쁜 자가 되어라. 남한테 사람들한테 너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이런 사람 되면 내가 너를, 너 대적을 너 앞에서 내가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멸하라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기쁨 주시려고 오셨어요. 슬픔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택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나는 기쁜 자로 살아야 돼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짓눌리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하세요. 주여, 내 마음에 기쁨을 주소서. 오늘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 홀로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막에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셀을 축복을 하시면서 야곱의 샘이 그곳에 있다 그래요. 이 샘은 퍼내고 퍼내도 물은 계속 솟아오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에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변화되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최소한 말이 달라지든지 보는 눈이 달라지든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든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든지 내가 달라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아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는 여섯 가지가 나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에서 누구에게도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기쁨을 주는 자니까. 나눠주잖아요. 기쁨을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는 아수르의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셀 같은 사람 없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은 아셀 너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내가 죄 가운데 죽은 저들에게 기쁨을 주어야지. 축복을 주어야지. 그것이 곧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돕는 방패다. 방패가 뭐라는 것입니까? 막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막아주세요.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나는 너에게 영광의 칼이로다. 영광의 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너 대적을 내가 복종하게 할 것이다. 원수 같은 것들을 나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게 만들고 전부 엎드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너 대적을 내가 복종하게 하고 너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대적 같은 것들 저주스러운 것 다 발로 밟으시는 이런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아셀 같은 사람이 되면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셀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주목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보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갈 때에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이 예복에는 가슴에 이스라엘 열두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열두 개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보석 가운데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호마노. 이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이 호마노 보석이 바로 아셀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그 의미가 따라서 불꽃, 불꽃입니다. 주목합니다. 불꽃이 같은 불은 불인데 이 불꽃이 어디 있나요? 가장 높은 곳에 있죠. 불 위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은 불꽃이 위에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불꽃은 말입니다. 연기가 나질 않아요. 연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에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눈이 매워서. 그런데 이 연기가 바람을 타고 가면 모든 사람한테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불꽃을 상징하는 호마노의 보석의 의미가 뭐냐면 너 눈에는 너 인생에 눈물 흘릴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불꽃은 말입니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자, 불은 왜 하필이면 호마노 보석을 불꽃으로 의미할까요? 여러분 불은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저절로 번져나갑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가슴에 이 호만호 보석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 보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너 아셀리 같은 호만호 같은 보석이 되어라.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남한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지금까지는 교회 생활에서 항상 시험 들기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기쁨을 주는 자리로 옮겨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합니다. 너 아셀리 같은 이 복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야.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모든 각 시대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셔서 기쁨 가운데 저주 아래 놓였던 모든 죄인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를 전부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행운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복음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전도된 그 사람을 사망에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아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따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하는데 앞과 뒤에 무엇이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도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강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떼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라고 나왔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전능하시죠. 그분은 안 되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이 사실 그대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의심하면 안 돼요. 안수 받을 때에 목사가 여러분한테 안수할 때 목사는 여러분 사정을 다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꿰뚫어 보세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그리고 아나니아 종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안수를 주의 종을 통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을 전부 다 탁 터치하십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내가 구했던 기도는 목사님은 지금 내 기도 내 사정을 잘 모르시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친히 안수해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나와서 구한 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며칠 동안 작정기도 금식기도 수십일 응답 안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이 일해 주실 차례니까 나는 구했습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상황 그대로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데 예를 들면 지금 나는 하나님 몸이 아파서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고쳐진 걸 믿고 계세요. 그런데 고통은 계속 따라와. 그런데 하나님은 서서히 내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인데 우린 대개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현실에 부딪힐 때는 전혀 기도했던 그 믿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났냐? 의심은커녕 마음에 불안, 염려만 가득하게 다시 찾아 들어와 있어요. 다시 끌어안고 있다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난 후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음에 우리 우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을 고쳐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내가 가장 지금 급선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말씀 꾸리기 같이 살아왔는데 말쟁이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기도할 때 바람이 오고 불이 오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능력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장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바꿔진다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스스로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입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버렸어.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때, 불안이 올 때 기도하면 그 두려움, 불안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하나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은 어떤 말을 하게 할까요?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사랑의 소리. 절대로 성령님은 사람들한테 상처주는 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 함께 하신 항상 인격적인 대화를 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고상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현장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의 기적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셀입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셀에. 오늘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기쁨을 주는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축복을 주는 자. 오늘 이러한 나누는 축복이 늘 범사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